2030년에는 특히 국내 남성의 4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호흡기 질환, 간 질환 관련 사망 위험도가 모두 지방간 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지방간을 방치하다가 간암에 걸릴 수 있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질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럼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빵빵액을 부풀어 오르는 복수, 위나 식도에 정맥류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황달, 신손상,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간성운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위해서는